따상님의 종목이고요. 코리아 서킷을 골라주셨네요. 네, 코리아 서킷 19,693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이 고민은 사고 나서 계속 빠지는데 매수가까지 오겠죠?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19,693원에 진입을 하신 거면 그래도 나름 최근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 손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3% 넘게 급락세를 연출하고는 있습니다만 18,000원 중반 부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원금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PB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나쁘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차트상으로 또 5월 한달 내내 그리고 6월까지도 계속 흘러내렸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이 부분은 아무래도 하락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수가가 끝자리가 안 맞는 걸로 봐서 추가 매수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까지는 어느 정도 폭도 되게 작고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은 PCB 회로 기판에 대한 전문 업체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회사가 변모하고 있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그리고 그 위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에 이제 모바일 기판 전문 업체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판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좀더 확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FCBGA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FCBGA가 그냥 고급 회로, 좀더 미세공정의 회로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뭐 삼성전기가 2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FCBGA 라인에 또 쏟아붓기도 했었고, 이제 LG이노텍도 이것을 이제 4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성장성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코리아 서킷가 생산하는 FCBGA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라든지 셋톱박스 같은 통신기기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도 맺었던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겁니다. 단지 지금 문제를 조금 참아야 되는 거는 시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조금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락할 수 있는 가격대가 17,000원 정도 지금 보이는데요. 주봉상으로 해서 120주봉 보시면은 거의 이제 120주봉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7,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밀리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고 기다리신다면 이제 어디까지 볼수 있느냐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60주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60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22,000원 정도, 22,0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인데 22,000원 정도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2,000원까지는 앞선 매물들이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금 더 기다리셔가지고 한 22,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 시간, 그 시점의 뭐 주식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한번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네, 코리아 서킷 17,000원 부근부터는 그래도 상승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2만 원 부근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까지 함께 주셨네요. 네, 우선은 1차적으로 17,000원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이슈 체킹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참고하셔가지고 마음의 위안도 받고 또 포트폴리오에도 위안이 함께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